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산책하면서 방범이나 순찰 활동도 할 수 있게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문화, 반려동물 문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사람들이랑 편하게 어떻게 이 반려동물 문화를 활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행사는 저희가 이제 순찰을 시작하면서 뭔가 다 같이 마음을 다지는, 그리고 또 이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한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희 강아지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찾아보고 있었는데, 이제 인스타에 보니까 반려동물 동반대회라고 활동이 있다는 게 뜨더라고요. 아직까지 이제 반려동물 산책하러 나가거나 이러면 안 좋은 인식들도 있고,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 개선도 하고, 저희 집 강아지랑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. 반려동물 방범대니까 방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싶고,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,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좋은 효과가 생기면 반려동물 인식 변화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. 네.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소에 봉사활동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혼자 가기도 조금 힘들고 용기 내기도 좀 힘들었었는데 함께 갈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가고 싶고, 저희 집 강아지랑 시간 더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